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틀 후면은 목요일 날 5월 2일 날 BYC 빌딩 이 가산동에 어쩌면 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백양메리아스에서 만든 이 건물이 아주 잘 젖어서 저희도 여기에 반 층을 쓰고 있는데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5월 2일 날은 저희가 커밍데이, 홈커밍데이 여러분이 오셔서 사무실도 다 보시고 우리 장비도 보시고 스튜디오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날이니까 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일찍 오신 분들은 식사도 저희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술 세미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강의하면 녹화해서 보내서 원격제 받다 이런 e-learning, e-learning은 디스턴스 러닝의 원격지 보낸다라는 것이 있었고 촬영을 스튜디오에서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비디오는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보내는 기술 또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기술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희가 이 다림이라는 회사의 이제 로고도 받고 컨텐츠를 바꾸는 저는 지금 요 포인터로만 이 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서울대 관악 캠퍼스 특강 하시는 것을 사용해서 교실에 사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이상한 방식으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는 여기 학생들은 매우 진지하게 재미있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 자료도 또 화면도 여기에 이렇게 포인터를 가서 하면 커지는 거죠. 커져서 여기 있는 분들이 자료를 보게 하고 또 선생님이 앞을 보면은 선생님이 커지게 하는 방식이죠. 지금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포인터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저런 강의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제 얼굴이 화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자동으로 되네요. 하나도 누른 것도 아닌데 되게 된다. 이제 이런 그 방식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강의 장치로 만든 것이 이 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프리젠테이션과 방송을 하나로 방송이 따로 있고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송국이다. 그래서 녹화, 방송, 양방향 회의, 원격 강의가 다 되게 돼서 이러한 메뉴를 가지고 노트북에서 혹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스튜디오를 이렇게 이쁘게 이런 데도 만들고 프레임도 만들고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것 또 이 장면을 그 씬을 이렇게 바꿔주죠. 스튜디오를 만들고 장면을 변화시켜 가면서 커지고 작아지고를 보였죠. 또 화이트보드 이런 스크린에 파워포인트도 비디오도 파일도 뭐 어플리케이션도 보여가면서 여기다가 글씨도 쓰고 그림도 쓰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내용은 이제 뭐 마우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했을 때 이 다음 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지워지면서 넘어가게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동 스위칭이 되는 방식으로 학생이 선생님 볼 때 칠판 볼 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다가 카메라까지 연동하는 이스튜디오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스튜디오 프로그램 노트북만 하는 것도 조금 더 비싸지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장비로 화상의 교실 안에서 이런 걸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아마 디보엑스 그 벨지움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이러닝 컨텐츠 같은데 이런 방식의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강의사 트래킹을 써서 사람이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여기 보여지고 이분의 노트북 화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할 때 여기를 크로핑하는 특수별한 이제 믹서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바로 이런 공간이 다 데드존이 생겨서 충분히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로 여기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강사가 돌아서거나 움직이거나 따라가죠. 이 강사 트래킹 요새 뭐 몇백만 원에 파는데 요즘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런 이제 카메라를 놓으면 강의실에 따라가는 거죠. 여기다 놓는데 파워포인트 합성하는 게 단조롭기 때문에 지금 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튜디오 방식처럼 선생님이 학생들을 쳐다볼 때는 학생과 선생님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서 몰입도를 만들어주고 아이 컨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 스튜디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제공이 되고, 또그 안에 강사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제품화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트를 통해서 장면을 선생님이 걷다 작아졌다, 혹은 이그 파워포인트 화면만 크게 됐다가 다 가능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런 시스템으로 꾸며서 그 소위 그 셀프 스튜디오라고도 하고 1인 스튜디오로 하게 되면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도 항상 강의를 찍을 수 있는, 그래서 핸드폰을 어디나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것은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스파크포럼이라는 것에 사용해서 라이브를 썼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강의 장치이고, 이런 강의 장치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동안 교실 생각했던 개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칠판이 더 이상 화이트보드나 전자칠판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가 대단한 데가 아니라 제 사무실입니다. 한번 이 스테이션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선 이 스튜디오 메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렇게 하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즉이 가상 칠판에는 파워포인트나 기타가 들어가듯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꼭이 스튜디오 메뉴 아니래도 뭐 페이스북이다 혹은 기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이제 보일 수가 있고, 또 인풋 카메라로 지금 저는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이죠. 뭐 게으르다 보니까 치우지 않았는데 화면에 잘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인풋 카메라,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화면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나올 수 있고 페이스 방송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장치로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이렇게 제 노트북, 저희가 쓰고 있는 노트북의 환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다음 장 바꿔가면서 하는데, 이 제목, 이곳은 컨벤셔널 이제 칠판이 없던 교실,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PPT나 칠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아이스튜디오나 이스튜디오나 엠스튜디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플립 클래스, 강의를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학생들이 보게 하는 플립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저처럼 뒤에서 앞을 보고 하는 플립 티칭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가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시대에 살았다. 어떻게 보면 뭐 강의가 왜 녹화 안 됩니까?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강의실은 강의가 녹화되지 않아 왔습니다. 녹화가 되어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수업은 교실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서 지금 이 스튜디오를 사용한 강의를 실시간으로 하고 그것이 녹화되고 방송된다는 것은, 이제 강의를 교실에서 하지 않아도 강의는 핸드폰으로 봐도 충분히 된다, 또 녹화가 된다, 그것을 교실 사용하는 방식을 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강의가 녹화가 안된 것은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몰입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강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강의는 VR 칠판 기술을 사용하는 다림의 특허 기술인 EMI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가상 전자 칠판과 가상 카메라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다른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격 수업이 안 됐던 것도, 또 원격 화상 회의,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안 됐던 것도 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방법에 의해서 좋은 방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스마트 강의 장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실시간이 돼야 되고 사용이 쉬워야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가 여러분 보실 때제 방에 와서 봐도, 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봐도 갖게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엠스튜디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엠스튜디오 세미나도 하고 아이스튜디오 하겠지만, 다리미 만드는 새로운 문화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 2일 여러분들 보고 싶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 회사에서도, 또 저희 세미나실 바로 이 건물 밑에 있게 되는데, 세미나실에서도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석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